그거야 뭐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제가 더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채널A 사건을 통한 검언 유착이 세상에 알려진 지가 벌써 2년 반 이상이 지났고, 그 사건이 당시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억지 기소된 지도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검찰의 공소 사실은, 검사의 공소 사실은 그 내용에 기초해서, 그 논리에 기초해서 정리하자면, 제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기자를 비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, 그것을 통해서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리고 왜 편지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베끼지 않고 당신의 해석과 생각을 합쳐서 썼느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취재원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편의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한 것은 언론이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.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. 그런데 그런 일을 해오던 사람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 더구나 제가 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쿠데타를 획책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언 유착의 실체가 드러난 데에서 온 충격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, 사익을 위해서 만든 일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 사건을 통이 시작된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, 전직 검찰총장,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실세 검사장, 이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기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하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였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의 프레임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호도하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저를 한 사람 지목해서 또다시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현직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였던 것입니다.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는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. 유시민 전 장관은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.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건을 정치화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10분 활용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나 그런 의사가 과연 사적 감정이나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공익인지 사익인지 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를 꼭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